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그 공부가 몸에 체화된 분, 평생을 공부만 이렇게 하신 분, 네,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연간 전망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호키시 한 정책이 중국의 도비시 한 정책을 불러올 것이다. 네, 빨리 왔네요. 네, 중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지준율을 인하해서,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 일단 중국의 지준율이 인하되면 뭐 2015년에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단기적인 한 10% 정도 벤치마크가 상승하는 뭐 강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한 2,800 근처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갔다가 3,000포인트 넘어갔죠. 그래서 한 그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너무 쉽게 증시 용어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그냥 막 쓰는 용어이긴 한데 호키시 도키시 아저 도비시 호키시 도키시 호크가 이제 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을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고 에, 도브가 이제 비둘기니까 네. 에, 도비시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 CNBC나 이런 데서도 호키시 도키시 하면 도비시 하면은 네. 사실 못 알아듣는 분들도 꽤 90% 이상 못 알아듣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네. 전 국민의 전문화가 됐어. 그러니까 무슨 저 북한의 전 인민의 뭐 군대와처럼 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용어를 이렇게 막 그냥 일상적으로 해석 없이 막 한다는 게 KBS에서 아마 막 이런 얘기 하면 댓글 엄청 날릴 거. 뭔 얘기 하냐고. 아, 정말 3%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네. 그러면. 중국은 이제 돈을 푸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저희가 볼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왜 금리 지준율을 인하해야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반전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 헝다 충격이 이제 중국의 하일드 스프레드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 2,400bp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런 이제 충격을 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뭐 지준율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간 다른 어떤 뭐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방향으로 좀 갈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설정했고, 그러니까 맞다고 본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 FRB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뀌는 순간에 거의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동성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보시죠.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 연간 전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주가는 경기나 기업 이익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뭐 경기가 좀 나빠진다 해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수익성은 뭐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리와 통화 정책에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2018년 4분기 때 S&P 500이 거의 한 20% 정도 순간적으로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ETF의 어떤 펀드 플로우를 이제 분석을 하다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최근에 뭐 주식장 분위기가 특히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흔들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돈들은 주식을 계속 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주식을 사겠다는 이 주식형 ETF의 자금이
예,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이 주식을 좀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꽤 많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이랬을까 이렇게 보면 뭐 FOMC가 코앞에 있는데도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왜 내려왔냐 이러면 뭐 다들 아시지만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자 수가 확산되면서 결국 금리가 내린 건데 시장은 이것 때문에 FRB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파적인 정책을 안 할지도 몰라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의 이 채권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브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의외로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11월 수치도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FRB의 정책에 그렇게까지 의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세게 나오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까지의 모습과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겪게 될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달라요. 좀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경기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이 주황색 선이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쭉 올라오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뭐 주가가 중간중간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 조정을 겪으면 그거를 매수 기회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내려가는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그거를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주가는 계속 그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경기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돼 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국면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리스크하고 관련된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티 매크로 리스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제가 거꾸로 그려놨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 정도 높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이 빅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최근에 빅스가 조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뭐 잠깐 오른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채권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있고 근데 중국이 이제 정책이 완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아까 그 코스피가 이 정도 올라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충 우리 그 코스피의 상승세도 마무리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중국의 이러한 그 부양책은 내년 봄까지는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FRB의 이러한 매파적인 정책 때문에 네. 뭐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치고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 물론 있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주식시장이 완전히 꺾이는 구간까지 도달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트레이딩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베어마켓 랠리는 정확히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기나 이런 큰 어떤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그런 거는 보통 뭐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좀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베어마켓 랠리는 결국은 경기가 내려갈 때 아직까지 이제 경기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여전히 경기가 좋다 이렇게 착각이에요.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경기가 내려갈 때 이제 경기가 내려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네. 또 새로운 또 정책들이 나올 때 또 그렇게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이유들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이 이제 아마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자,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네. 계신 것 같아서 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약세장 내에서의 반등 국면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이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죠. 제가 미국 시장은 그때... 지금 강세장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시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간 전망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행지수가 꺾이면 이제 나중에 가면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순차적으로 다 꺾이게 돼요.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 또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 당연히 기업 이익들이 하향되기 시작하고. 네. 주가라는 것은 결국 이익과 뭐 밸류에이션의 이제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추세적인 그 바앤홀딩 전략보다는 이런 국면에서 베어마켓 랠리라 맞다면 조금은 짧게 트레이딩 해야 되고. 아,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지수 기준으로는 10% 이상 오르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아무리 잘 나가 봤자 바닥 대비 한 10%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떨어지는 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베어마켓 그렇죠.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기면 웬만한 일반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어떤 그런 추세로 움직이는 장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네. 어쨌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도비시한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그 완화 정책을 하면 그게 우리 시장에 즉각적으로 그 반영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반대로 움직여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연준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 자산이 올라가는 걸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중간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릴 때 이건 이제 양적 완화를 멈추는 양적 완화 종료 이렇게 부르죠. 근데 다들 아시지만 리만 사태를 겪고 나서 미국은 지금까지 네 번의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양적 완화가 딱 중단이 되면 중국은 보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지준율을 인상하다가도 멈추게 되고요. 제2차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는 지준율을 인하했고 제3차 양적 완화가 중단됐을 때도 역시 지준율을 인하했고 그러니까 사실 2018년과 19년 2년에 걸쳐서는 연준이 아예 자산을 줄이는 가장 그 매파적인 이런 이제 연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때는 연준이 뭐 양적 완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산을 팔아 버렸고 아래 보시면은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매파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중국은 즉각적으로 지준율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대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결국 지금 이게 뭐 150억 달러 테이퍼냐 아니면 300억 달러 테이퍼냐만 남은 거지 이미 테이퍼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헛기시했던 중국이 바로 더비시로 전환하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그동안에 워낙에 헛기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가 거의 매일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가는데도 잘 못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중국의 헛기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돈 풀기가 이제 서서히 끝난다라는 거를 뭐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생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준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냐 한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하고 좀 일치하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게 2400bp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2400bp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딱 봐도 이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위치. 그만큼 중국의 이 크레딧 쪽에 그러니까 신용 부분에 경색 상태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준율을 인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게 이제 중국의 집값이 아마 마이너스로 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 집값이 마이너스가 된 게 리만 사태 이후에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근데 지난 2011, 12년 또 14, 15년 이때도 보시면 중국은 항상 지준율을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나 경색이 빨리 되니까 지준율 인하해서 좀 대응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국이 통화 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면 좀 매파적이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를 보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지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지난 1년 이상 이 크레딧 임펄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중국이 그동안 굉장히 좀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다는 뜻인데 이제는 이 주황색 선을 이제 들어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들어 올려야지만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중국 경기를 볼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리커창 지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신규 대출 증가율, 그다음에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 그리고 전력 사용 증가율 이 세 가지 변수의 합인데요. 이게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그만큼 너무나 이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결국 이제 완화 정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이제 매파적인 정책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뭐 당연히 이제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제도 그렇고 계속 나스닥을 누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미국만큼 그렇게 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냐 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중국의 정책 때문에 좀 완충작용이 생길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를 때 못 올랐던 것도 중국의 그 매파적인 스탠스였고 지금 그걸 이제 풀고 이제 반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최근 들어선 디커플링이 사실 반대쪽에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 1, 2주?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당분간은 그렇게 정책이 그쪽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가 빠지는 속도하고 똑같이 빠지는 그 부분보다는 좀 덜 빠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중국으로 자금 유입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지금 그 ETF들 각 나라에 투자하는 ETF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선진국 자체 특히 미국이 여전히 선호는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유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중국 주식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좀 매도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뭐 왜 샀어? 이러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샀다기보다는 반도체를 사느라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반도체를 사러 들어왔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볼게요. 네. 지금 이 미국에 상장된 수많은 ETF들이 각 업종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ETF들이 존재를 합니다. 표준 산업분류 기준으로 각 업종에 투자하는 ETF들. 근데 제가 그 ETF들을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 또 경기에 좀 방어적인 업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집계를 해봤더니
이 파란색 칠이 되면은 경기 민감 업종을 사자 쪽, 이 회색 칠이 되면은 경기 방어 업종을 사자 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네. 보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방어 업종으로 살짝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 방어 업종이 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제약도 경기 방어 업종인데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방어 업종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해죠. 근데 네.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돈들이 다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통화 정책이 매파 쪽으로 바뀔 것 같고 또 주식장이 약할 것 같으니까 방어 업종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늘 있습니다. 이 OECD 경기선행지수 파란색 선과 결국 민감업종, 방어업종의 상대 강도를 보면 경기가 좋을 때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 민감업종이 늘 주식시장에서 아웃퍼폼을 했고 이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으로 파란색 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방어업종이 이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PBR이 좀 그 낮은 종목들?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겠군요. 네, 저희가 그 연간 연막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 예를 들면서 네. 우리가 2018년, 2019년 2년 동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갈 때 2018년에는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지만 2019년에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 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 왜 그랬을까 할 때 이제 제시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보통 PBR의 바닥 수준에 도달을 하면 주가가 반등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각 업종들의 대표주들의 지금 PBR들을 한번 쭉 그려봤는데 보시다시피 뭐 삼성전자는 아직은 바닥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었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소재 업종들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역시 바닥 수준에 있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주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방어주 성격의 이런 부분들도 PBR 바닥권에 도달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면 앞으로의 이익이 더 잘 나올까 아닐까 하는 고민보다는 이미 자산가치의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익가치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 좀 주가가 좀 자연스럽게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이런 어떤 PBR 바닥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됐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대체 어떤 업종으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이제 미국 시장 ETF에서 한번 쭉 조사를 해보면 네. 지금 한눈에 봐도 이 반도체가 워낙에 좋네요.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사자 쪽의 자금 유입이 워낙에 강하고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타났는데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반도체 사자일 뿐이었구나 한국 사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경기 방어주를 좀 사자 쪽으로 움직이긴 했다 해도 아주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돈들이 조금 들어온 정도,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농심 막 이런 주식들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는 뭐 비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사실 뭐 다 아시지만 금리가 결국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부분을 지난 2년 동안 좌우를 해왔죠. 네. 지금 이 S&P 500 기준 성장 대 가치 보면 성장주가 이겼다가 또 가치주가 이겼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성장주가 이겼는데 자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이 파란색 칠이 됐다라는 것은 전 세계 자금들이 성장주를 사겠다라는 부분이고 회색이 네. 되면 이제 가치주를 사겠다는데 지금 보다시피 한눈에 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금리라는 부분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약해지고 또 반대로 가치주가 강해지는가? 결국은 성장주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결국 그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건데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150억 달러 테이퍼링을 할 거냐 300억 달러 할 거냐 이럴 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 연준의 자산 증가율은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성장주들이 돈 풀 때는 이기는데 돈을 안 풀거나 덜 풀면 이제 가치주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주 쪽을 선호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 풀면 성장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성장주 주가를 끌고 간 적은 없고요. 중국의 가장 민감한 업종이 이제 소재 업종이라든지 또 산업재. 이게 경기 순환주잖아요. 네. 시크리칼인데 시크리칼이 대체로 지금 뭐 PER이나 PBR이 좀 낮은 번역에 있으니까 그게 뭐 예전에도 보면 중국이 막 그 굉장히 큰 완화적인 정책을 할 때 포스코라든지 뭐 그렇죠. 화학이라든지 차화정 뭐 조선이라든지 막 그런 쪽들이 움직이죠.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치주 권역에 있죠. 가격대가. 네. 대형주, 중형주, 중소형주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지금은 중소형주는 피해. 예, 전 세계적으로 좀 약세를 이미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러셀 2000이 약하죠. 지금 이 그림에 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러셀 2000과 S&P 500 대형주 간의 상대 강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건 이제 미국의 완화적인 정책이 바뀌면서 금리 쪽에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오미크론 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어느 나라나 중소기업들의 약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뭐 약간 자영업 같은 이제 중소 영세 기업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나빠지죠. 중소형주를 좀 피해야 되는 계절이군요, 지금이.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이제 FRB가 특히나 좀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어떤 정책을 이제 내일 밤에 발표를 하면 그런 현상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이제 저 하이닉스 특히 뭐 같은 하우스에 계시는 같은 회사 센터에 계신 송명섭 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콜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형주 내지는 경기 관련주 가치주 권역에 있었던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맥락을 우리 조익재 전무님이 주신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약간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퀄리티 주식이 이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퀄리티 주식이 뭐냐면 결국은 부채, 그러니까 빚이 많은 기업들은 현재는 좋을 수가 없어요. 금리가 자꾸 위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낮은 그리고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ROE 같은 것이 높은 기업들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한번 보는데 원자재가 꽤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큰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유가인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이제 밀려나면서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어떤 그 뭐 전염 강도라든지 또 치명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좋게 생각하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원자재들은 약간 약세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부양책을 넣는데도 아직까지 원자재들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워낙에 빨리 좀 달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미국의 이제 목재 가격이 좀 다시 강세를 보이고 그래요? 있고 그다음에 이 BDI 그러니까 발틱 드라이 인덱스 이런 것들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또 인플레로 연결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네. 원자재는 이제는 좀 조금 진정되는 게 유리하죠. 주시장에. 네, 왜냐하면 인플레가 화두로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정되는 게 유리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제 이거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그렇죠. 저 PBR주. 성장주 가치 중엔 그래도 가치주 좀 더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는 비교적 대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조건에 맞는 경기 방어주. 아, 근데 거기서 헷갈리네요. 중국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경기 시크리칼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여기 경기 관련주냐 방어주냐 할 때는 방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그리고 고 PBR주, 요런 쪽의 비중을 줄이고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미 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주, 한국형 성장주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메타버스나 이런 IT 소프트웨어 쪽도 약간 이미 조정이 시작이 됐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냥 대형주 쪽의 업종 대표주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좀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과 그리고 중국의 좀 우호적인 중국의 완화 정책의 우호적인 이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죠. 네, 아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조익재 위원님의 이 소중한 자료,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해 주신 이 자료는 저희 3프로TV 또 시내 자료실에 네,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미 업로드 돼 있죠. 네, 그거 네.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대략 한 10여 페이지 되는 이 자료 한번 쭉 보시면 네. 굉장히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익재 전문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